야, 너 애들도 끌어, 너 이런. 야, 씨, 누가 결정하는 거야! 중간에 결정했던 게 아니고 이미 결정을 받던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 나도 그렇게 생각. 현재 주거래 은행이 가장 큰 발전을 할 것 같아. 아, 3년 정도 시간을 보낸 이후에 유럽 진출은 가능. 독일 진짜 꿈을 위해서 이재성 선수가 독일 입으로 갔었으면 기량 상승을 바랄 수 있나요? 어, 형. 저 와포드 감독 기사 났는데 와포드 감독 팀에 지금 야, 너 마 닥치고 100억이야, 이 새끼야. 그냥 가. 아니 형 그럼 이때까지 구라치신 거예요? 저 와포드 감독 인터뷰 봤는데 What? 나 뭔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야. 팀에 센터백 이미 5명이 있대요. 그리고 라이트백 보는 친구가 센터백 볼 수 있다고 시즌 거듭나기에는 충분하다고. 그럼 제자리 없는 거 아니야? 나도 먹고 살아야 될까? 네 연봉의 10%는 내 건데 말이야. 형 좀 도와줘라 마. 가라 좀. 아이씨. 알았지? 아버지한테 얘기 잘해. 끌어. 알았어. 자 이제 해.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저 그냥 중국 가기로 마음 굳혔습니다. 야, 중국 돈 얼마 주는데? 한 뭐 160억 정도 땡기면 뭐 세금 대충 해야겠지만 예. 아버지 뭐 제가 집 하나 지어드릴게요. 남양주에다가. 야, 160 내가 줄 테니까 그냥 독일 가. 독일이요? 그럼. 독일 가면은 진짜 기대치 낮춰가지고 막 2부 리그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아빠가 지금. 널 보는데 너 3년 안에 500억 대 자식아. 3년 투자는 그게 투자야. 3년 안에 500억이요? 그럼. 민재야! 민재야 다시 전화! 민재야! 예 형? 어 10% 커미션 5%는 아버님 드린다고 전해드려라. 아버님하고 다시 얘기해. 형이 5% 포기할게. 5%는 아버님께. 야 너 전화하지마. 이 새끼가 완전 개새끼네 이거. 야! 너 애들도 끌어 너 이런. 야 이씨 누가 깨판 너 누구야! 누구야! 에이씨! 형님 아들이었으면 실제로도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이 새끼 미친났니 지금. 왜요? 독일을 영국 가야지. 아... 형장님은 그 팀에 스폰하고 보낼 거야. 돈을 연봉을 받고 보내는 게 아니라 야 니네 내가 스폰 할 테니까 우리 아들 지금 받아줘. 아니 형님 그렇게 해서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는 아니 진짜로 그 정도로 그쪽에 일단 경험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아니, 근데 나는 내가 같이 돈 좀 못 바꾸는 거야. 진짜로 야 독일하고 영국하고 갈 수 있는 기량을 가지고 있는 아들인데 어떻게 중국을 보낼 수가 있겠냐. 아... 아버지인데 뭐 그런 말 있어요. 속담에도 사람은 남의 서울로 가야 되고 말은 제주도 가야 되는 거죠. 네. 축구 잘하면 어디로 가야 돼? 유럽이죠. 유럽이지. 가야 되는 거야. 혹시라도 이게 저희의 이 상황극이 김민재 선수 또는 김민재 선수의 아버님 또는 에이전트에게 향하는 비방은 절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저희가 웃자고 한 거지. 결정을 내리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런 결정을 내리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근데 내가 그러잖아. 예. 그랬어야 되는데. 예. 김민재 이적설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인터뷰를 요약해서 읽으면요. 저는 일단 베이징으로 가게 됐다. 11월부터 베이징에서 관심을 보였었다. 아, 와포드 얘기로 시끄러웠는데 정확하게는 저는 모르겠다. 워크퍼밋도 문제가 되고 정확한 오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기자가 와포드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보니까 구체적으로 들은 건 없었다. 그런 얘기는 단장님이 사실 안 하셨다. 베이징으로 가는 방향으로 결정이 났다고 말씀하셨다. 와포드는 관심은 있었던 것 같지만 정확한 오퍼는 없었던 것 같다. 이때까지 계속해서 나왔던 뉴스에 의하면 와포드가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전북에 공식 레터도 두 차례에 걸쳐서 보냈다고 들었었는데 인터뷰를 보게 되면은 그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던 걸로 생각이 났죠. 민재 말에 조금 이제 그 신빙성이 가는 게 저기 두바이 가 있을 때야. 일단 와포드가 늦다라는 그 시점이 뭐 기자들끼리도 뭐 설랑설레 했었으니까. 근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민재의 오퍼는 우리가 대충 할 때 내가 그때 그랬잖아. 아마 아시안컵 가기 전에 결정을 봤다라고. 중간에 결정했던 게 아니고 이미 결정을 받던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미 아시안컵 전에 뭔가 어느 정도 매듭을 지어놓고 그리고 했을 거라는 나도 생각을. 그래. 추측이시죠 이거는? 아니야 아니야. 아, 추측인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시기나 이런 것들이 이거보다 더 늦어지면 안 되거든. 그리고 미리 발표하게 되면 아시안컵이나 또 중국팀도 만나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본인에게나 국가대표 축구팀에게 맞아요. 좀 이렇게 안 좋은 뭐 혼란이나 혼선 줄 수 있기 때문에 뒤로 밀었던 거지. 내가 볼 때 팩트는 계약을 미리 했다고 봐. 나중에 계약서 언제 했는지 봐야 되겠지만
지금 베이징 선택했던 것보다는 그 전에 이미 뭐 민재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 결정이 났다라고 봐. 아, 김민재 선수가 중국 가서 기량이 발전할 수 있을까요? 좀 어려운 질문. 일단 회의적이다. 회의적이다. 아, 형님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이다. 뭐 현 유지라고 봐야 되겠지. 아, 유지. 좋아질 수 있는 것은 예. 더불어서 좋아지거든. 예. 상대 용병 뭐 조선을 막 하는 거는 맞는데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업그레이드 돼야 되거든.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이라는 게 스스로 좋아지지 않는 이상은 예. 쉽지 않을 거다. 아, 아무리 뭐 외국인 명장 밑에서 배워도요? 해외 나가면 민재는 스스로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예. 상대가 잘하면서 자기가 느끼는 게 많아져. 스스로 또 부딪히면서. 아. 그런 게 아무래도 덜하다는 거야. 아. 만약에 독일 진짜 꿈을 위해서 이재성 선수가 독일 2부로 갔었으면 기량 상승을 바랄 수 있나요? 충분했고 아마 독일 2부 정도의 팀에 가면 아마 씹어 먹을 수도 있어. 씹어 먹으면서 기량을 향상을 할 수 있다는. 돋뺄 수 있는 거야. 아. 거기서 잘해가지고 일약 스타덤에 오르면 예. 바로 1부리그 좋은 팀으로 뽑혀갈 수 있는 기회는 잡을 수 있을 텐데 네. 물론 단번에 뭐 1부리그 가가지고 좋은 모습 보인다는 거는 쉽지 않은 경쟁이지만 그게 최고지만 그렇지만 2부리그 가서 한다면 오히려 발전 가능성 때문에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것 같아. 그럼 현실적으로 중국에서 한 3년 정도 시간을 보낸 이후에 유럽 진출은 가능하다고? 더 힘들어. 더 힘들다고요? 그게 뭐냐면 단지 선수만 보고 데려가는 게 아니라 그쪽은 스포츠 산업 마케팅 엄청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곳이야. 될 수 있으면 어릴 때 데려가가지고 무조건 키운다는 거야. 나이 메리트가. 그렇지. 이제 24, 25대면 그만한 이적료와 그만한 연봉을 절대 안 줘. 아마 민재가 만족을 못할 연봉일 거야. 그러면 도전을 지금도 안 했는데 그때 가서 한다? 아마 더 힘들지 않을까? 나는 중국 리그를 잘 모르기 때문에 물론 좋은 공격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을 마킹하고 뭐 하고 하면서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민재가 성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 근데 이제 리그에 대한 분위기라든지 그런 전체적인 면에 있어서 또 그냥 해외 리그 자체를 경험한다. 중국 리그를 진짜 올 시즌 딱 한 시즌까지만 딱 그냥 어떻게 보면 맛만 보고 나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 큰 발전을 이루고 뭔가 한다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쉽지 민재 주거래 은행이 가장 큰 발전을 할 것 같아. 아, 김민정 씨의 주거래 은행이 발전할 것이다. 아니 근데 야구 얘기하면 일단 통장에 많이 쌓일 거 아니야? 아 많이 쌓이겠지. 아, 많이. 야구를 얘기하면 예.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선수가 대만 리그를 가느냐, 예. 뭐 일본 리그를 가느냐, 일본 가느냐 메이저 리그 가느냐, 뭐 예예. 예. 그런 차이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수준이 조금 대만 리그는 떨어지잖아. 아, 그렇죠. 리그 자체가. 그렇죠. 예를 들면 일본은 분데스리가 같으면 대만은 중국인 거야. 그렇죠. 대만이 중국. 이제 그런 거고 또 하나 지금 이제 중국 쪽으로 우리가 수비수들 많이 갔었어. 장현수, 김영권 등등등 해가지고 결국 그 선수들을 선택하고 유럽이 안 됐고. 나이가 어느 정도 차가지고 다 가는 게 일본이나 K리그 복귀야. 그러네요. 이번에 그 저기 김영권 선수도 일본으로. 그렇지. 그런 게 있고. 자, 또 하나. 뭐 민구도 뭐 해외파들 뭐 잘 알잖아. 유럽 빅리그에서 한국에서 중국 갔다가 중국에서 몇 년 있다고 해가지고 데려가? 힘들죠. 힘들어. 유럽에서 증명을 안 한 이상이야. 아시아에서 나이가 많으면 절대 안 보죠. 근데 K리그도 마찬가지야. K리그 그때 중국 갔다가 유럽 가는 건 아니잖아. 아... 이런 케이스가 하나도 없었잖아. 하나의 희망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경기 때마다 수비수가 돋보이기는 쉽지 않아. 그렇지. 근데 우리가 MVP를 뽑고 야 민재가 이런 경기력을 펼쳐낼 때마다 그래도 민재라면 1년 만에 탈출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야 정말 힘든 거긴 한데 지금까지 나온 수비수에서는 그래도 민재가 좀 탑급이니까 나는 내 바램인 것 같기도 해. 아. 그러면 내가 시나리오를 한번 써볼게. 갈 수 있는 시나리오를. 자, 중국 갔잖아. 예. 중국에서 잘해. 자, 일단 잘하고. 근데 베이징 그 팀의 감독이 유럽에서 명문 감독이든지 예. 안 그러나 그 주변에 유럽 출신 감독들 올 거 아니야. 네네네. 김민재를 진짜 잘 봤어. 예. 그런데 그 감독이 유럽을 나간 거야. 예. 김민재를 데리고 가는 거야. 아. 야, 쟤 내 중국에서 봤는데 진짜 괜찮아, 쟤는. 아시아, 탈아시아야. 해가지고 데려가는 거를 하면 가능한 거야.
히딩크 감독님이 지성이 형이랑 그렇죠. 영표 형 데리고 갔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터클래스를 만들어주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김영권 선수 케이스가 생각나는 게 리피 감독이 김영권 선수를 유럽 실제 지인들한테 추천을 많이 했대요.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근데 못 가고 지금 일본 갔거든. 친구들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았네. 어쨌든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인터뷰를 봐서 뭐 와포드가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 기사로 밝혀진 거와 상당히 차이는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베이징으로 가게 됐다. 이게 좀 더 빨리 와가지고 유럽하고 중국과 같이 만났다라면 당연히 민재도 이걸 선택을 했을 거야. 구단도. 근데 베이징이 먼저 왔고 아시안컵 이후에 이제 연락이 왔으니까 이거는 결정 이후에 왔던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거니까 예,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민재야. 예. 월드컵 때 딱 하고 2022년 예. 그냥 이 편을 가자.